네, 희망하는 중학교에 배정받지 못하자 위장 전입을 통한 전입 학살이가 반복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남학교나 여학교 같은 단성 학교를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중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입학한 전체 신입생의 10%가 1학기가 시작된 지한달 만에 다른 중학교로 떠났습니다. 이처럼 중학교에 입학한 후 전학을 신청하는 학생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했다 다른 학교로 전학한 학생만 85명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읍면 외곽 지역에서 동지역으로 학교를 옮긴 경우입니다.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가까운 희망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는 학생은 매년 100명이 넘습니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 가운데 사지망 이상 희망학교에 배정된 학생만 146명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중학교 신입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등록을 미루다 주소지를 옮기는 편법을 통해 전학하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학기 초에 적지 않은 신입생들이 한꺼번에 학교를 옮기면서 면학 분위기는 물론 학사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 교복을 입고 해야 되는데 이래저래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교복도 안 맞춰요. 나중에 이제 다른 학교 가서 거기서 할 거다. 암암리에 자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학생 지도하는 문제에서도 좀. 이 같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통학 여건 개선 방안으로 현재 남자 중학교나 여자 중학교인 단성 학교를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교육공론화위원회는 단성 중학교를 양성 학교로 전환하는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 남녀공학 전환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 수렴 방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 과정이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번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일정과 공론화 조사 방법이 정해질 겁니다. 제주 지역 남녀공학 양성중학교 비율은 68%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도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통학 여건 개선과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